소식의 언론 에디터 감다다입니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 경보 단계라고 뜹니다. 외출하지 말라는 뜻인데 하지만 예정된 피크닉이니까 가려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밥집에 들어갔어요. 김밥 두 줄 시켜놓고 얌전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밥 많은 아주머니와 다른 두 분의 아주머니 사이에서 어떤 주제를 놓고 간담회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귀 기울여 들어봤습니다. 애들 키우는 게 내 맘대로 안 돼요. 애들은 공부만 잘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인성이 제대로 박혀야 하고 창의력을 키워주면, 길러주면 다 잘 돼요. 글쎄, 인성이 덜 된 채로 제멋대로 성장하면요. 걔 있잖아요. 재주는 기발한데 권력 맛에 빠져서 온갖 난동 다 부리고 다니는 걔 말이에요. 그런 걔가 됩니다. 한마디 거들려다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잠자코 귀 기울여 듣고만 있었어요. 근데 김밥 싸는 아줌마들을 보니까 자꾸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왜냐? 마스크를 안 쓴 채로 김밥을 싸면서 계속 간담회를 하는 거예요. 저 김밥이 내 입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염려가 됐어요. 내 위생 기준으로 보면 상당한 선을 넘어서 이미 상당한 선을 넘어버렸어요. 주저주저 하다가 참았습니다. 저 김밥이 아줌마의 침이 미세 침방울이 한 500개는 튀어서 들어갔을 것 같아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줌마, 마스크를 쓰고서 김밥을 싸든가 하세요. 이렇게 말하려다가 설사 갑의 지적질로 자칫 김밥 아주머니의 자존심에 상처라도 받을까 싶어서 열려던 입을 꾹 닫았습니다.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 이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김밥을 받아들고 나오면서도 마음은 내내 찜찜했어요. 김밥집 앞으로 나와서 먼 산을 바라보자니 뿌연 창공이 눈에 들어와요. 황사 낀 시야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날 황사를 두고 영국 BBC에서 비중있게 보도했습니다. 올해 황사는 더 동쪽으로 날아가고 섬나라 일본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네요. 안 좋은 영향 미친다는 거죠. 중국 정부에선 황사가 1960년대 이후에 발생한 고비사막 기온 상승과 강수량 때문에 발생하고 갈수록 발생 횟수가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인 발언이에요. 올해 황사는 3월에 시작돼서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강타를 한 상황이고요. 중국에서 4월 들어서는 보름 사이에 벌써 4번이나 발생했습니다. 미세먼지 입자는 사람 머리카락 직경보다도 가늘지만 인체에 쉽게 흡입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BBC는 경고했어요. 가장 최근, 그러니까 김밥 사러 간 오늘 같은 날인 거죠. 그날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는 자동차, 자전거, 집이 먼지로 온통 뒤덮일 정도로 지독했다고 합니다. 최고조에 달했을 때 베이징 미세먼지 PM10이라고 하죠. 이 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침을 준 수치보다 자그마치 46.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같은 날 서울의 미세먼지 수준은 건강에 매우 나쁘다고 평가되는 수치보다 2배나 높았고요. 경남 울산의 미세먼지 수치는 훨씬 더 높았습니다. 중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웨이보에는 내몽고 지역에 사는 한 중국 여성이 자기 집에 쌓인 황사먼지 3kg을 쓸어내는 영상이 올라왔어요. 단박에 조회수 30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녀는 황사가 발생하는 시간에 창문을 열어놓은 것이 실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31세 여성은 집 밖에
잠깐 나갔다가 왔을 뿐인데 테라코타 전사처럼 먼지에 뒤덮였다 라고 박혔을 정도입니다. 이날 어떤 사람은 베이징이 중국의 유명한 관광지인 병마용, 지하 동굴이죠. 병마용 전사들처럼 바뀌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륙에서 날아오는 황사는 사막의 모래바람만 있는 건 아니죠. 메마른 농경지에서 일어나는 먼지, 공장 지대에서 뿜어내는 독성 물질,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석탄이 타면서 나오는 석탄재 먼지 등등이 섞인 혼합 물질이에요. 중국인들은 우리네 1960년대와 마찬가지로 밭에 거름으로 인분을 그대로 뿌립니다. 그 인분 거름량은 상상을 초월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에 섞여서 들어오는 중국인들의 인분 가루를 오늘 같은 날에는 한 5,000미립자 정도는 먹고도 남았겠지요. 대륙의 인분 가루, 거기에 비하면 김밥집 아줌마의 침방울은 1도 아니죠.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부턴 마스크 꼭 착용하고 김밥 싸시구랴. 오늘은 내 아줌마와 뽀뽀 한번 한 셈 칠 테니까 말이요. 오늘은요, 건비봉 시절 풍자 김밥 많은 여인들의 노 마스크 수다. 올해 중국 황사는 더 작고 더 멀리 날아간다. 두 기사를 편집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신문 최보식의 언론 에디터 감다다였습니다. 최보식의 언론은 최고의 기자 안목으로 만드는 국내 거의 유일한 고품격 인터넷 신문입니다. 이 신문을 읽는 순간 여러분도 고품격 독자이십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 검색해서 들어가서 함께 해주세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하셔서 알림 받으시면서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